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 웨인 쇼터가 현지 시각 3월 2일 89세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1959년에서 60년대까지 웨인 쇼터는 드러머 아트 블레이키의 밴드 재즈 메신저스와 트럼페터 마일스 데이비스의 퀸텟이라는 당대 최고의 재즈 밴드에서 초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블루노트 레코드 소속으로 나이트 드리머, 주주, 스피크 노 이블 등 포스트밥과 모달 재즈에 기반을 둔 명반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960년대 재즈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즉흥 연주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웨인 쇼터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하며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가 범람한 1960년대 재즈계를 횡단했고 1960년대 말에는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퓨전 재즈의 시대를 개막합니다. Inner Silent Way, Beaches Blue 등 퓨전 재즈의 이정표가 된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에는 웨인 쇼터가 함께했죠. 1971년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함께한 건반 연주자 조 자빈으로가 함께 웨인 쇼터는 퓨전 밴드 웨더 리포트를 결성해서 1970년대 퓨전 재즈를 주도했습니다. 웨더 리포트 활동 외에도 오디세이 오브 이스카, 네이티브 댄서 등 자신의 이름을 내건 솔로 걸작들을 배출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어쿠스틱 쿼텟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피아니스트 다닐로 페레스, 베이시스트 존 페티투치, 드러머 브라이언 블레이드와 함께였죠. 이 세 멤버는 웨인 쇼터의 자작곡 Children of the Night에서 착안한 Children of the Light라는 밴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74페이지짜리 그래픽 노블이 포함된 독특한 기획의 3CD 앨범 에마논을 발표하는 등 웨인 쇼터의 창작력은 말년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급격한 노환을 맞은 웨인 쇼터는 2018년 연주자로서 은퇴합니다. 그럼에도 작곡가로서의 작업을 이어갔고 후배 베이시스트이자 가수 에스페란드 스팔딩과 함께 오페라 이피게네이아의 작곡을 맡았습니다. 해당 오페라는 2021년 11월 12일에 초연되었습니다. 웨인 쇼터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23번 후보로 지명되었고 12번 수상했습니다. 그중 마지막인 12번째 상은 지난 2월 5일에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래미 평생공로상, 케네디상, 몽크 인스티튜트 평생공로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웨인 쇼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족들의 곁에서 현지 시각 3월 2일 오전 4시 89세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불자였던 그는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돌아와 여정을 이어갈 시간이다.